안녕하세요. 제가 지금은 내 맘대로 풍차라는 마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실까요? 자, 확인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상 여기 구멍이 하나 있네요. 일반 종이에요. 종이고요. 그렇죠? 또 일반 종이입니다. 뭐 네모나 동그라미 둘 중에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되고요. 지금은 네모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핀이 하나 있죠? 핀도 이상 있나요? 일반 나무죠? 자, 핀에 끼우고 이 안에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꽉 껴서 빠지지 않게 꼈습니다. 이렇게 됐네요. 막대기 있습니다. 자, 이 풍차를 제가 돌아가게 할 겁니다. 이 풍차를 제가 돌아가게 할 건데 돌아가는 것 또한 놀라운 마술일 텐데 어떤 특별한 에너지가 없이요. 자, 왼쪽으로 돌게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오른쪽으로? 자, 이쪽으로 돌게 하고 싶으세요? 지금 보시는 쪽에서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게 하고 싶으세요? 시계 방향이요? 시계 방향이요? 시계 방향. 원하시는 게 시계 방향 이쪽 맞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제가 단순히 아무런 장치 없이 이것만 가지고 이 에너지, 이 풍차를 돌아가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빨리 안에 더 빨리 돌아갑니다. 자, 이거요. 네이버에 쳐보시면 진동 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진동 에너지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거죠. 진동 에너지. 자, 이게 놀라운 맛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왼쪽 방향과 오른쪽 방향이 있습니다. 이제는 방향을 한번 바꿔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네, 바꿔볼게요. 좋습니다. 그럼 제가 이쪽으로 돌아가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움직이죠? 맞죠? 이렇게 돌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